교수님, 그쭉 보시기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화산재, 그다음에 용암, 그다음에 화쇄류, 화산이류 같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더 느끼게 되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할 때, 단순히 분화가 아니라 폭발을 할 때, 그 물이 만약에 어떻게 요동을 치게 되면은 대홍수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백두산 천지는 우리가 조그만한 것 같아도 백두산 칼데라 자체가 직경이 5km고 그 안에 호수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 거기는 장경이 4.3km, 단경이 3.37km. 그러니까 약 10리 정도 되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의 양이 얼마가 있는가 하면은 20억 톤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 만수위가 되면 25억 톤이고, 갈수기가 되면 15억 톤인데, 소양강 댐에 평상시 있는 정도의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백두산에서 진앙이 천지 내에 있잖아요. 천지 내에 있으면 천지 내로 마그마가 상승하게 되면 올라오는 마그마가 규장질 마그마, 점성이 큰 마그마라고 하면 온도가 1000도 정도고,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의 평균 온도는 8도 정도입니다. 8도씨. 그러면은 8도씨 되는 물이 1000도 되는 마그마를 만나면은 아뜨거워 하면서 수증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00도 되는 마그마는 8도 되는 물을 만나면 차가워 하면서 냉각 수축해서 잘게 화산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올라오던 마그마가 화산재와 수증기로 뒤섞여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데워지면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밀고 올라오면서 천지 수면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만큼 물이 북쪽으로 이도백하를 통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천지가 소처럼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외류는 산의 한쪽 부분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물이 일시에 쏟아지겠죠. 그러면 쏟아지는 방향으로는 20억 톤의 물이 순식간에 흘러가서 그 주변을 물에 떠다니는 돌멩이 이런 걸 같이 움직이면서 그 건물을 파괴하고 엄청나게 큰 홍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 그냥 무너지는 거네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런 위험한 화산이 그래서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가진 위험 화산으로 백두산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두산을 이제 구경을 가시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알고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천년 전에 나온 돌이구나. 또 올라가면서 현무암을 보면 아, 이거는 백만 년보다 오래된 거구나.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천지를 조망하면서 아, 저기에 20억 톤의 물이 들어 있는데 저 물이 일시에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대한 화산으로서의 백두산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이 더 배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두산 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민족의 명산이자 성산인 백두산은 살아있는 활라산으로 분류되는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화산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백두산을 가시더라도 너무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백두산에서 어떤 징후가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은 학자들이 먼저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가서 명산을 즐기시면서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백두산 주변에 있는 검은색 부석, 노란색 부석, 흰색 부석, 아 이런 것들이 천년 전에 나왔구나. 4,000년 전에 나왔구나. 그런 것들을 관찰하시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백두산 그 관광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지식을 함양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